오늘은 지그 지글러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절판된 책입니다. 제가 어렵게 이제 중고책방에 가서 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그 지글러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기개발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19년 동안 3,000번의 강연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좀 알만한 책으로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이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책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지그지글러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 탑5.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좀 괜찮다고 싶은 제가 조금 많이 공감이 되는 성공의 법칙 5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은 나 자신이다. 첫 번째 성공의 법칙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나 자신이다.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뭘까요?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걸까요? 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은, 타인은, 내 친구는 저기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내 친구는 연봉이 얼만데 나는 이것밖에 못 받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 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별로 이제 성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결정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성공했고 나는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니까 실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성공의 기준을 타인에 갖다 놓고 타인과 비교해서 내 성공 실패를 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냐?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내 능력, 자신의 능력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두고 성공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지금 이 정도니까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성공이야. 이렇게 판단해야지 다른 사람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다 어느 분야에서든 1등이 될 수 있다고 지그지글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친구보다 돈이 좀 적게 받는다고 좀 적게 벌고 있다고 혹은 내 친구들은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난 못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실패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 분야에서 넘버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지글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인생에서 얻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파트 딱 사줘가지고 딱 그렇게 이제 신혼집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께 손 하나 뭐 내밀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부모님을 그때부터 같이 모신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탓하면서 패배주의에 되게 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패배주의에 당겨가지고 막연하게 그런 친구들 부러워하고 되게 비관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친구가 뭐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받고 뭐 결혼 생활을 시작하든 내가 뭐 부모님께 뭐 받을 돈 하나도 없든 이런 것들이 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걸 해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뭐 돈 많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무조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부모님이 물려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냥 부모님 돈 많이 받은 것 뿐이죠. 그 사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돈을 많이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몇 배, 몇십 배를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세웠지만 반도체라는 걸 통해 삼성을 엄청나게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내가 지금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내 인생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우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두 번째 성공의 법칙은 조그만 차이가 성공을 결정한다입니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뭐 늘 있죠? 늘 있는데 이 둘을 가르는 그 기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이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 시계가 4시간이 느려요. 4시간. 여러분의 집 시계가 4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이 4시간이 느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바로 4시간 늦네? 하고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시계를 고치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4시간 느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만약 시간이 4분이 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4분이 느리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시 30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4분 늦은 시계 때문에 2시 34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서 뭐 중요한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업무도 못 보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차이, 단 4분의 차이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 실패를 결정짓는 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너무 작아서 무시해버릴 듯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차이가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공의 법칙, 지금의 패자는 미래의 승자가 된다입니다. 지금의 패자가 어떻게 미래의 승자가 될까요? 지금 내가 패자, 내가 지금 뭐 일자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가진 것도 없고 막 뭐 누가 봐도 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래의 승자가 된다? 그건 왜 무슨 의미냐? 성공으로 가는 길은 패자들이 넘쳐납니다.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력하는 도중에 실패가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실패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도 실패를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 역사상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최고의 강타자이자 삼진아웃 보유자가 베이비 루스입니다. 베이비 루스. 베이비 루스는 그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타자였지만 그 가장 많이 삼진아웃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 음향이 무엇이냐? 이 베이비 루스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방망이를 휘두른 거고 결국 많이 휘둘렀기 때문에 안타도 홈런도 많이 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삼진아웃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많이 도전해야 된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결국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도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실패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패배자 되더라도 내가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영원히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한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결코 이것이 실패가 아님을 잘 알고 있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패배자가 결국엔 미래의 승자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다입니다. 쿼터백을 하기에는 미국 미시 축구에서 쿼터백이라는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그 쿼터백을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고 이제 동작은 느리고 또 이제 뭔가 처벌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약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스카우터의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그 적합하지 않다. 미시 축구를 하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몸, 좋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스카우터의 보고서를 그 선수 본인이 봤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이제 피드백이죠. 이런 스카우터의 보고서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가 쿼터백을 하기에 너무 몸집이 작고 동작은 느리고 뭔가 처벌을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체력이 약하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대부분은 난 미시 축구하기에는 적합한 몸이 아니구나. 적합한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미시 축구를 이제 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평가에도 프로 미시 축구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1군 쿼터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모자 없이 공을 가지고 돌진하는 쿼터백을 잘한다는 명성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랜 타켄턴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진의 속에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스카우트 보고서를 보고 나는 이런 운동이 잘 어울리지 않나 보다. 난 사무직 해야지 라고 해서 회사에 다녔다면 아마 지금같이 위대한 선수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프랜 타켄턴이라는 분은
그런 스카우터의 보고서를 보고서도 그건 그 사람의 평가일 뿐이야.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해. 나는 미식축구를 할 거야. 라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미식축구에 도전해서 끝내 결국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되게 휘둘린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이렇다 하면은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수를 보면은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패서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타인의 그 스카우터의 의견에 흔들려서 미식축구 적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이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 저런 건 좀 어떡하지? 이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냥 다른 사람의 평가 내린 것뿐이에요. 그게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이는 성공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코모도어 벤더빌트라는 분은 70세 철도왕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소크라테스는 80세부터 음악 공부를 시작했고요. 파스텔르는 60세에 공수병을 발견합니다. 콜럼버스는 50세가 넘어서 미국 대륙을 발견하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레오는 73세에 월별 일별상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든 간에 바로 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인지하고 지금 이 서 있는 장소, 이 서 있는 곳이 기회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고 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휘둘리거나 너무 그런 비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늦지 않았어.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많은 사례들 70세, 80세, 60세, 50세, 73세 이분들에 비하면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하나하나 잡아가시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그지글러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 탑5 5개를 제가 이 책에서 뽑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절판돼서 제가 이제 중고책방에서 이제 좀 어렵게 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읽고 정리해드린 거고요. 지글지글러의 책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책들도 계속 소개해드릴 테니까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